창 찌르는 애 위험했어. 하. 아. 안녕하세요, 혜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의제의 여럿이가 찾아왔습니다. 제가 지금 썬나이트를 주로 쓰고 있잖아요. 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6,000원이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들보다 좀 많이 비싸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막 지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베스트박스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무광을 할 거면 이게 최고다, 짱이다 하시면서, 아니 이게 썬나이트보다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. 좋아요. 자, 오늘은 그렇다면 요 네스트박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아, 이 네스트박스 같은 경우에 말이죠, 이 레어 상자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썬나이트부터 한번 가볍게 써볼게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, 플레일, 투창, 그리고 표창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금거리 두 개랑 원거리 두 개로 또 세팅이 되어 있죠. 썬나이트의 또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업데이트통에 이게 밤낮이 추가가 됐잖아요. 근데 밤이 돼도 썬나이트는 환하게 빛난다는 점, 그래서 잘 보인다는 거예요. 밤에도 환하게 빛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 네스트 박스의 무기 구성, 플레일, 표창, 포창, 그리고 로켓까지, 오, 금거리 1개, 원거리 3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. 무기 종류가 굉장히 혜자스럽네요. 이거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. 딱히 버릴 게 없어. 로켓도, 로켓 안 좋다 안 좋다 하시는데 로켓이 필요한 상황도 있어요. 그 멀리서 좀 약간 저격하고 싶을 때는 로켓이 굉장히 또 톡톡히 역할을 해주거든요. 자, 이제 100점까지 가볍게 왔습니다. 현재 표창이 3개 괜찮네요. 하이 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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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이. 그래, 이렇게, 야, 이거 무기 구성들이 다 자주 쓰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버릴 무기가 딱히 없어. 자, 그리고 제가 요새 깨달은 게 있는데, 이 풍차를 지나갈 때는 그냥 궁거리로 바꿔서 지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가끔씩 이렇게 앞에 폭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, 그 원거리를 하다 보면 그 툭 건드려가지고 미리 터지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꽤나 발생하거든요. 풍차가 보인다, 그냥 일단은 궁거리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올라라라라라라라라. 역시 뒤에서 오늘도 정령들이 굉장히 열일해주네요. 제가 기회가 될 때 이 동료들도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짜자자짜짜짜짜짜짜짜짜짜. 오, 야, 이거 네스트 박스인데 200점 그냥 일단은 가볍게 하는데? 아, 저 새들 뭐야? 역시 둥지 상자라는 이름답게 새들이 뒤에서 쫄쫄쫄쫄쫄 들어오네요. 야, 이거 설마 이거 오늘 네스트 박스로 또 신기록 찍어버리는 거 아니야? 오케이! 잡아내. 300점 왔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버릴 무기가 딱히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무기를 스위칭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오, 오, 짜짜짜짜. 아, 뭐야? 아, 이번 판 진짜 좋았는데? 그래도 첫 판만에 300점 왔습니다. 오늘 589점이 최고 기록인데 이거 잘하면 네스트 박스로 깰 수도 있겠어요. 에, 그렇지, 가보자. 잡아주고, 투창. 그래도 레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에픽 상자보단 까기 쉬우니까 그래도 꽤나 쉽게 얻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초반부터 지옥이 나왔기 때문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지옥 구간 다들 쉽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아, 여기만 들어갔다 하면은 집중력이 바닥이 나. 오오오오.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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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.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오케이. 오, 요번 판은 아주 무난하게 왔네요. 떨어져 임마. 어? 지역 구간이 하나 더 나온다고? 이거 들어가야죠 그러면. 무기 수급을 초반에는 좀 빡세게 해야 됩니다. 오이, 밟고 지나갑니다. 다, 아, 으, 아, 아, 아. 집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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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집중해라, 집중해. 박수를 짝짝짝. 오케이! 오! 이번판 왜 이렇게 잘 되지? 아, 이거 오늘 최고기라 깨라는 의미인가?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집중력 놓치면 안 돼.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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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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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! 아 진짜 타이밍 보소. 아 근데 지금 무기 레벨이 되게 좋아요. 그래가지고 할만해. 아이고 이거 폭탄 파티네 시작부터.
근접으로 다 뺍니다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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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수리검 수리검 삐용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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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용. 이번에는 이제 지역 안 가고 한번 쭉 달려볼게요. 이 페이스로 가면은 무기 수급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 저거 봐 저거 봐 이런다니까. 저게 진짜 까다롭거든요. 자. 아이고 쉬고. 아, 야 왜 그 정도로 안 바꿨어. 아. 자 200점 도착했어요. 그럼 먹어라 이 자식아. 사라지시고요. 후. 하우. 어우. 랄랄랄랄랄랄랄랄. 자, 최고 기록 몇 점이죠, 지금? 아까 300점이 최대였죠? 300점 일단 무난하게 찍을 것 같고. 자, 집중력 끝까지 잃지 말아라. 나이스다. 굉장히 좋아. 오. 오. 타이밍 조금 안 맞을 뻔했어요, 감독은. 자, 300점 보스 등장이겠네요. 나 열어와. 점프 이 자식아 썰어버리고 가볍게 클리어. 400점으로 가봅시다, 여러분.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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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. 와와와와와. 아, 저거 창 찌르는 애 위험했어. 하. 아. 아. 어디 변수를 만들려고, 자식이. 펑펑펑 따다다다다 팡 날려버리고 나와 나와. 정령도도 최대화 활용을 해주고요. 그렇지. 나이스. 400점 갑니다. 띠용 띠용 띠용. 헐 잡아내고 바로 보스 내려와.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. 좋아. 오케이 깔끔해. 400점까지 왔고요. 아직 부활도 안 썼습니다. 500점이 좀 고비긴 한데. 아 근데 무기 레벨이 너무 낮다. 아 500렙 버스는 조금 빡센데. 실화냐. 올라가. 아. 아 이거 너무 골고루 올라갔어요 레벨이.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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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버려 날려버려 날려. 제발 제발 제발. 좋아 500점 버스. 자 수리검으로 갑니다. 헛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. 따라라라라 따다다다다다. 죽어 죽어 죽어. 와! 어! 이제 최고 기록이 멀지 않았습니다. 오늘 진짜 네스트 박스를 찍으면 이거 대박이야.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. 좀만 더 버티자 휴지야. 오케이 541점 589거든요? 좀만 더 하면 돼. 천천히 가자 천천히. 위로 올라가서 플레일로다가 떠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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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잉. 죽어 임마. 저거 뒤에 폭탄 없겠죠? 폭탄 없음 없어야 돼요 진짜. 우와 왔다 왔다. 로켓 8레벨 최고 기록 가자. 얼마 안 남았어 진짜. 좀만 더 가면 돼. 초집중 갈게요. 제발 쟤 좀 잡아줘. 아! 오케이. 일단은 최고 기록은 깬 것 같습니다. 예! 로켓 먹고 로켓 먹어라. 로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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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. 598점 오늘 최고 기록 네트 박스로 달성해 버렸습니다. 헤헤 헤헤. 로켓 로켓 더 헤. 어 이거 약간 꼼수인데 꼼수 꼼수. 방금은 로켓을 꺼내는 게 아니었어. 아하 이럴 수가. 자 그래도 오늘 뭐 근소하게나마 최고 기록 갱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제 600클럽에 입성을 했어요. 아니 그거 진짜 근데 어느 세월에 1000점 찍냐.
자, 오늘 일단 네스트 박스로 최고 기록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선나이트를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네스트 박스 사용을 하시면은 이거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. 자, 이제 진짜 10만 명이 머지 않았습니다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꿀잼 의지의 히어로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!